안녕하세요. 존입니다. 가라와 가야 3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역사 설득력이 없는가 싶어서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자문을 좀 구했는데요. 그 인터넷을 올리는 기술이 아주 그 형편없는 것으로 평가를 해 주더군요. 실제로 뭐 조회수도 적고 스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삼국사기 내용도 어렵고, 일단 이 삼국사기를 읽어본 사람이 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삼국사기를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 전문인들도 제 이야기를 수긍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내용을 부드럽게 좀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제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할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살았는데요. 자, 이곳에서 저는 주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한 적, 가장 위급한 곳에서 일도 많이 했고요. 지금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잠깐 좀 살았는데 아주 깡촌, 그런데 원주민이 한 300명 되는 곳에서 한 1년 넘게 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능한 선에서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얘기하면서 좀더 친근하게, 가깝게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 관련 이 스킬 업그레이드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동참 부탁드립니다.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지 한전에 의하면 이 변진 12개국 중에 변진 미오 야마국이 나옵니다. 자, 한국 역사학자 이기백 변태섭 씨, 그 오래된 분이죠. 이 미오 야마국에서 대가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국지 외전을 읽어보면요. 이 야마대국의 신공으로 변진 미오 야마국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사설을 근거로 저는 요소 지방의 변진미오 야마국이 김해 지역의 야마대국으로 이동한다.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신공 야마토가 김해 지역에서의 자리 잡았음을 저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라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 가라라는 기사가 딱 한번 나오는데 이 신라본기 내해 이사금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라라는 실체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냥 가라를 가야로 이렇게 말하고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라는 가야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계에 의하면 이 삼국사기를 근거로 이 가야에 대해서 본가야, 대가야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버풍왕 때 본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를 흡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이 본가야는 이 원본에는 본가야라는 말은 없고 본국이란 기록으로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 저는 남재서를 근거로 가라왕, 하지왕을 동구왕으로 불린다라는 기록이 공식적으로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라는 동국으로 연결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사선화 비문, 광개토 대왕 비문이죠. 그다음에 일본서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어떤 가라의 기록, 본국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실제 가라의 실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변진 미오 야마국에서 신국의 야마대국이 연결되듯이 이 가라는 이 본국으로 그리고 이제 일본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해 이사금조에 의하면 가야라는 기록, 가라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라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최초의 기사이자 딱한번 나오는 기사가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 신공이 이주해서 야마대국을 김해 지역에서 시작한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고,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증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국사기를 통한 3세기 초의 신라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 가라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역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세기 초 신라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야는 이 내해 이사금조에 의하면 화친을 요청합니다. 자, 가야가 신라에게 화친을 요구하는 이유는 야마대가 빠져나간 그 신궁 지역에 외이 세력은 줄어들게 되고요. 신라는 이 당시 알천 지역에서 그 열병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야는 이 커진 세력 신라에게 선택해서 의존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그래서 이 가야를 간사할 야자로 쓰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3세기 초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후한 말기, 삼국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위, 후, 우.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신라도 이 여러 나라와 싸우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중국 사서를 통해서 이 당시 3세기 역사, 이 삼국지를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시에 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역사 파악은 전무로 되어 있죠.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이 한국 역사를 이 삼국사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년 3세기 초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삼국사기 정사에 나타나는 기사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태백성이 낮에 보이고 서리가 내린다. 자, 저는 이 말을 이 요하 태백성 지역에 말갈이 나타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고 알천에서 열병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 탈에게 이사금인 이 내해가 이 요하 지역에서 이 새로운 세력으로 나타남을 설명하고요. 이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열병을 합니다. 자, 열병은 주로 이제 북방 군사의 어떤 하나의 특징,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남방계인 이 탈에게 이사금과 북방계인 이 박식의 신라가 이 요하 지역에서 서로 세력을 합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야는 신라에게 의존을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이 당시 그 야마대 신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가야가 이 외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그 존위가 위태롭죠. 그래서 이 커진 신라 세력을 보고 가야는 신라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데, 자, 203년에 신라에게는 변수가 생깁니다. 자, 이 북방에 힘을 쓰게 되고요. 이 북방 쪽으로 이 영토가 확장이 됨으로써 그 위쪽에 있는 이 말갈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말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5년에 큰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말갈 수장인 이 진충이 신라의 일벌찬으로 국정체계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가라를 알아보기 전에요. 이 말갈계 진충과 신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라에 대한 기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3년 말갈이 이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종족과의 접촉으로 아마도 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참고적으로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처형과 이 수두가 전염병으로서 이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05년에는요, 신라가 이 말갈의 진출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충이 일벌찬으로 임명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신라본기 내의사금 205년 10년조 7월에는 이해하기 힘든 기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죽이고 태백성이 달을 가린다. 자, 이 태백성은 말갈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이 달은 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갈계 진충이 일월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 월성 지역, 다시 얘기해서 이 탈에게 신라와 좋지 않은 그러한 기류가 있음을 운유적으로 파악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사는 백제 봉기 초고왕에도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205년 8월에 금성과 시조매의 뜰에서 여우가 알았다. 자, 이 말은, 자, 금성은 박식의 신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탈에게 신라뿐만 아니라 이 박식의 신라 쪽에서도 굉장히 실망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운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탈에게 신라인 왕자 이음을 이벌찬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말갈계 진충이 배반을 한 건지 아니면 신라계 탈해가 진충을 배척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신라가 말갈계를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떠한 잡음이 있어서 말갈계가 다시 관계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나중에 이 백제봉기 고향 편에 진충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진충은 백제의 좌장으로 큰 임무를 맡게 되는데 백제를 위한 이 진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 중국은 양쯔강에서 이 적벽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중국이 양쯔강에 이 세력을 집중하기는 동안 상대적으로 이 요소 지역, 연나라 지역은 공백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왜는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자, 내해 이사금은 신라의 서쪽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순수 나가죠. 자, 그리고 이벌찬 이음을 보내 왜인들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왜는 어떤 외병의 세력이 아니라 외인 정도로 국경지대를 공격하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백제봉기 초고왕에 의하면 이 적벽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백제인들이 동원됐듯한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도적이 생기고 또 이 남쪽에 이 누리가 생겨서 자연재해 상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서로 이 왜 가야 신라가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서쪽에는 왜가 있음을 알. 자, 드디어 이제 포상 8국이 가라를 공격을 하는데 이때 신라가 가라를 도와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 이음과 서구로가 육부의 병사를 이끌고 가라를 구해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고구려 봉기와 이 백제 봉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207년간 지탱한 그 도읍지 국내성에서 이 환도성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백제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이 큰 바람이 불어서 이 나무가 뽑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위의 조조 세력이 에 의해서 이 고구려 수도가 요소 지역에서 이 안전한 지역인 요동 안시정 지역으로 이 수도를 이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내해 이사금 207년과 227년을 보면 나라 서쪽을 10일 동안 순행한다 그러죠. 이것은 나라 서쪽에 외의 공격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7년조 나라 서남쪽을 순행한다 그럴 때는 그 지역에 백제와 공격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 서쪽 웨이 지역은 연나라 지역, 그 다음에 나라 서남쪽 백제 지역은 제나라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은 이 백제신라가 한반도에 있다는 가정으로 설명하기에는 역사적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반도로 했을 경우에는 신라 서쪽에는 백제가 있어야 되고요. 서남쪽에는 마찬가지로 뭐 마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제와 싸우게 되죠. 그다음에 신라 서쪽에는 왜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 이와 같은 설명이 되는데 삼국사기와 지금 학계에서 설명하는 백제와 신라의 위치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되고요. 자, 이 계속된 백제의 공격으로 이 지역 신라와 싸우게 되는데 그 위치는 제나라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0년 신라 분기 내해의 기사에 의하면 양산 서쪽에서 크게 열병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서 지역에서 이 박식의 신라를 기준으로 이 탈핵의 신라 내해가 이곳에 집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신라 세력이 약화가 되는데 백제 봉기 구수항 이 나라 동쪽에 홍수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탄이 40여 곳이 무너지는데 이 지역은 이 제나라 지역 다시 얘기해서 산둥 지역에 이 신라가 위치한 그 지역이 굉장히 무너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틈을 탄 백제는 한수 서쪽에서 크게 사열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열, 열병, 이와 같은 말들은 국방계 이 군사들이 펼치는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뭐 방법이죠. 자, 이 말은 백제의 말갈개가 진출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은요. 222년 여름 6월에 왕도에 비와 물고기가 떨어졌다. 이러한 기사가 쓰였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정사 역사서고요. 이 역사서에 이와 같은 구절이 쓰여졌다.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비와 물고기는 아마도 이제 야마토 신궁으로부터 온 지원군을 말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 멀리서 오는 다른 그 세력들을 용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흑룡, 황룡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 백제봉기의 이 물고기는 아마도 야마토 세력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2년 10월 구수왕이 백제군사를 이끌고 우두주까지 침입하여 신라를 공격한다라고 하죠. 자, 이 말갈개 진충이 백제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우두주까지 진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두주의 위치는요, 백제 본기 원조 18년, 기원전 1월 기록에 의하면 이 낭랑의 우두산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두주는, 원조 시대 때이 낭랑의 위치를 얘기하고요. 이 낭랑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는 말갈개 진충의 세력이 이 백제와 손을 잡고 이 신라 지역을까지 진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구수왕, 일본서기에는 귀수왕. 자, 원수 같은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일본서기에 하면 백제가 아주 귀한 존재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수왕은 일본서기에 의하면 상당한 활약을 해줌을 말해주고요. 자,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일본 서기가 말을 해줍니다. 신궁 46 3월에 의하면 사마숙례가 나오는데 이 사마숙례가 탁순국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탁순왕이 사마숙례에게 말하길, 자, 백제인이 이 동방에 일본이라는 귀국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길을 가다가 탁순 지역에 들어가서 왕을 만났는데, 자, 바닷길이 멀고 파도가 거칠어서 큰 배를 타고서야 겨우 일본이란 땅에 왕래를 할 수 있다. 비록 길이 있다 해도 어찌 능히 도달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먼 지역이고 한번 가면 오기 힘든 뭐 어떤 그러한 구절이 되죠. 자, 이 말은 제가 설명한 이 야마토 신궁이 멀리 그 변진 요하 지역에서, 요하 지역에 있는 변진이, 변진 미호 야마국이 이 김해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구절과 일본 서기가 말하는 이 내용이 일치가 됩니다. 자, 226년 봄, 신라 내해 시절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다가, 자, 9월, 7월에 비가 내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 죄인을 풀어서라도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고 서남쪽의 백제와 한판 승부를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서기에 의하면 이 신공 세력이 바다를 건너와 탁순국에 이르고 신라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백제는 말갈개의 도움으로 저 요서 지역 우두주까지 진출하고요. 또한 이 제나라는 이 일본 신궁이 백제와 함께 편먹고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리고요. 그 다음에 가라 칠국을 평정하는 기사가 일본 서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이 3일 동안 뱀이 울었다 그러죠. 이 뱀은 이 박식의 신라를 의미하고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만일 신궁이 그 먼 지역을 왜 백제를 도와줬을까? 신궁 군사는 이 거친 바다를 타고 옵니다. 마치 잃어버리는 그 어린 새끼를 찾아 오듯이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옵니다. 그리고 백제를 도와줍니다. 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신궁이 멀리서 이 백제에게 군사를 도와주고 신라를 공격하는데,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이 변진 지역에 대한 이 탈환, 다시 찾기 위한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신궁은 이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라를 공격하여 물리치고 가라 칠국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9년에 나온 기록으로 신라가 가라를 도와주지만 이 가라는 227년에 신공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자, 다음에는 1번 서기와 기문에 나오는 가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